예레미야 29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장로들과 지상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 3,023명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면서 그 바벨론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 속지 말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는데 70년이 끝나면 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죄악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 형벌이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가지면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때의 징계의 기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는 위로의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편지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와 아합이라는 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말로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들이 말한 예언은 거짓된 것이고 이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 두 거짓 선지자들은 불에 타서 처형됐습니다. 또 24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당시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해서 예레미야를
징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여호와께서는 스마의 거짓말을 큰 형벌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그 후손들이 다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모함하면서 참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핍박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모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에 대한 이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면서 현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서 이런 에레미야의 편지를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 에레미야가 편지하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에 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그런 사항들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